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준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의학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갑상선 암 수술 후 요오드를 먹어도 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질문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계속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의학에서는 항상 질병의 치유에 접근할 때 질문을 합니다. 원인 무엇일지, 왜 이런 병이 걸릴지,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요드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갑상선 암이 걸리는 이유는 물론 유전도 있겠지만 많아지는 환경 독소도 원인이 됩니다. 1970년대에 빵을 부풀릴 때 쓰던 요드를 브롬으로 바꾸고 나서 전체적인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 그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비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증했거든요. 그것들 중에 건강한 미네랄을 독소로 바꾼 거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나이가 어린데도 갑상선 검사를 초음파를 해보면 안에 이렇게 결절 같은 게 보인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어떤 되게 이른 나이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것 자체도 현대 사회가 산업화에 의해서 너무 독소가 많다는 얘기죠. 그 독소라는 게 갑상선 암과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주변의 아이들이, 그 소아 아이들이 갑상선 암 발병률이 거의 뭐 수십 배에서 70배까지 증가한다고 돼 있는 자료가 있죠. 현재도 후쿠시마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독소라는 거는 암과 연관이 많은데 특히 이제 방사능 독소는 갑상선과 연관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중에 하나겠죠. 큰 이유겠죠. 그리고 갑상선 암에 걸리는 이유는 갑상선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떨어져 있고 결핍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갑상선 암이 많다고 여겨진 이유 중에 하나가 셀레늄이 토양에 적다고 해요. 그런 것도 원인의 하나로 꼽을 수가 있고요. 갑상선에 필요한 미네랄들, 뭐 아연, 뭐 요오드, 그다음에 비타민 B군 이런 미네랄들이 결핍이 되면 암이 잘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갑상선 암에 잘 걸리는 분들은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 많죠. 암이라는 거는 면역이 강하고 그런 분보다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 잘 걸리는 거고, 또잘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이라고 하죠. 그런 산화 스트레스가 또 몸이 많을 때, 물론 또 그게 스트레스가 많을 때, 진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암은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산성화되어 있을 때, 가공식품이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몸이 산성화되어 있으면 암이 잘 걸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갑상선 암을 한번 걸린 분들은, 그래서 한쪽을 수술하거나 전절제를 한 분들은 몸에 다른 처치를 안 했다면 일반 사람들보다 독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독소가 많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그리고 미네랄도 결핍일 가능성이 많고, 면역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많고, 몸도 여전히 산성이 돼 있고, 활성산소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방사능 요오드 시술 같은 거 하고 난다고 해서 그분의 면역이 올라가거나 미네랄이 채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독소가 빠지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럼 요오드의 기능을 봅시다. 기능을 보면, 요오드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암 환자에게 연관된 기능을 살펴보면, 환경 독소나 중금속을 해독시켜주는 역할이 있어요. 이 환경독소와 중금속을 해독하는 기능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암이 한번 걸렸던 분들이 만약에 몸에 그 중금속과 환경독소가 갑상선의 반대쪽 아니면 다른 쪽 장기에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요오드가 그거를 해독을 해준다 하면 현재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요오드는 몸의 면역을 증강시켜줍니다. 요오드는 아주 그 타고난 그 면역 증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 같은 거돌때 입에다가 뿌리는 스프레이에도 요오드가 들어가 있고, 병원에서 소독할 때 쓰는 베타딘도 그게 요오드의 한 형태고, 모든 균을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는 유일한 물질이 요오드입니다. 그 요오드의 기능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암세포를 사멸하는 기능이죠. 그거를 이제 아팝토시스라고 그러는데,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우리가 요오드의 암세포 사멸 기능을 하는 것이 그 고용량 요오드를 먹었을 때 델타 아이오돌락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겨서 하는데, 이게 이제 199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탄 논문에 나와 있죠. 엘리어스 제임스 코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990년에 노벨 화학상을 타셨죠. 근데 그분의 논문에 이 델타 아이오돌락톤이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논문을 찾아보셔도 돼요. 논문은 1969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코레이라고 검색하시고 1969년도 논문을 찾으시면 나오십니다. 자, 그러면 요오드는 암세포에 사멸하는 기능이 있다. 암은 대사 질환이기 때문에 몸에서 한 군데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떼낸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또 암세포가 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 육안에 보이는 것이고, 암세포가 우리 육안에 안 보이는 암세포는
하루에도 생겼다 사라졌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면역을 올려서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한 장기에 암이 생기고 나서 그냥 수술하고 항암만 하고 나면 다른 장기에 또 재발을 할까봐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자주 병원에 와서 CT를 찍고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암은 대사질환인데 사실 대사질환인 거를 사실은 최근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현대의학에서는 그냥 국소질환이라고 생각했고 떼내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암이 대사질환이라는 게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점점 밝혀지고 있고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대사가 남아있으면 그 장기를 하나를 떼낸다고 하더라도 연쇄적으로 다른 데 또 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수학시험을 한번 못 본 학생이 다음에 또 못 볼 확률이 많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틀린 문제를 복습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또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요때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활성산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죠. 해독을 도와줄 수 있죠. 해독에도 굉장히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요오드는 체내의 산도를 알칼리화시킵니다. 몸이 산성이 되면 모든 염증, 감염, 통증이 일어나게 되죠. 암에 있는 분들의 몸은 대부분 몸이 알칼리보다는 산성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은 산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암세포들은 탄수화물 유지 대사라기 때문에 굉장히 젖산이 쌓이고 또 산성화를 시키죠. 그럼 요오드는 암에 걸리는 대사들을 좀 바꿔줄게 좋게 바꿔준 효과들이 있어요. 그럼 암에 걸렸던 분들의 면역과 해독 상태가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있는 거죠. 검사를 해보면 갑상선 암에 한번 걸렸던 분들은 전신 요오드 수치가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전신 요오드 수치가 낮다는 얘기는 요오드 수치가 낮았기 때문에 암이 걸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절제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사능 요오드 시술을 할 때 요오드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술 전에 요오드를 먹지 말란 얘기는 그건 시술할 때 몸에 있는 요오드를 쫙 빼야 방사능이 달려있는 요오드가 그 전이가 될 수 있는 요오드 전이가 되어 있는 갑상선 조직에 가서 쏙쏙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요오드를 굶기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아 요오드가 안 좋은 거라고 하는 그 원인 모를 어떤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방사능 요오드 시술 하신 분들은 몸에 좋은 요오드 말고 나쁜 요오드가 장기에 꽉 차 있는 거죠. 우리 몸에는 요오드를 갑상선에만 쓰는 게 아니고 전신에서 요오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방사능 요오드 시술을 하신 분들은 그 시술 후에 물론 괜찮은 분도 있지만 굉장히 몸이 힘들어지고 없던 수십 가지의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력 감소, 뭐 소화불량, 뭐 체온이 떨어지고 통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뭐 등등 눈이 건조하고 다 이런 걸 보면은 요오드가 작용을 많이 하는 분비장기입니다. 분비장기. 분비장기에 방사능 요오드가 들어가서 정상인 요오드를 대체해버리면 그 장기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분비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갑상선에만 요오드가 필요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평생 요오드가 들어있는 그 부정맥약, 아미오다론을 먹은 사람을 부검해보니까 갑상선에는 3%밖에 없더라. 전신에는 1500mg이 필요하더라. 근데 갑상선은 50mg, 3%더라. 그래서 갑상선이 없어도 다른 몸에서는 요오드가 많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갑상선이 굉장히 요오드를 쓰는데 되게 대표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갑상선만 요오드를 쓰는 줄 알고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갑상선이 없으면 내가 요오드를 안 먹어도 되나? 그게 첫 번째 착각이고 두 번째는 갑상선이 뭔가 요오드를 먹으면 안 된다고 들은 것 같기 때문에 갑상선이 없지만 요오드를 먹으면 암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요오드를 먹어서 암이 걸리지도 않고 오히려 암이 걸린 사람들이 좋아지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암을 걸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하면 길어지지만 울프 카이코프스키 에펙트라 그래서 1970년대 어떤 논문이 나왔었는데 그 논문 자체가 사실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잘못 해석된 논문인데 잘못 디자인된 논문인데 그것에서 계속 파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어떤 그 상식을 잘못 알고 있게 하는 거죠. 마치 천둥소리 맞고 그리고 저지방식을 하면 심혈관이 건강한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럼 요오드는
전신에도 필요하고 갑상선이 없어도 필요하다. 뇌에도 필요하고 아이는 키가 크는데도 필요하고 성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유방 자궁 난소에도 필요하고 뭐 눈에도 필요하고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갑상선암 걸리는 거랑 요들을 먹어도 되냐?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잘 모르는 어떤 전제 하에서 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요드가 뭔가 나쁜 거고 갑상선암에 나쁘지 않나 이런 전제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갑상선암을 수술하신 분들은 갑상선암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드를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일반 분들보다 더 꾸준하게 충분한 용량으로 항암 용량으로 꾸준하게 드셔야 그분이 몸에 있는 안 좋은 독소도 해독하고 미네랄도 보충하고 면역도 올리고 활성산소도 없애고 산성화된 것도 알칼리화 시켜서 이분이 다시 암에 걸리지 않게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예방하는 실험이 아니죠. 이미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오고 있고 저만 해도 한 7년, 8년을 한 것 같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게 치료하신 선생님이 거의 뭐 15년 이상 거의 20년, 이제 20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도 그런 선생님 계시고 그리고 이미 요드는 전립선, 갑상선 유방 이런 혹들의 기원전서부터 그걸 축소시키는 데 써왔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얘기에 물들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드가 갑상선 암을 일으킨다 그러면 요드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일본이거든요. 그럼 일본은 갑상선암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일본은 갑상선암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래 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규모 임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암이 있는 분들이 요드를 많이 드시는데 요드를 먹고 암이 막 급격하게 커지거나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드 자체에 노벨상을 탄 논문에도 나와있듯이 암세포를 사멸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막 커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그분이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암 때문에 식습관이 안 좋고 다른 게 안 좋아서 그 암이 커지는 대사보다 이거를 몸을 좋게 하는 대사가 따라주지 못하면 암이 커질 수 있겠지만 요드 자체는 암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을 작게 하려면 최소 RDA의 100배, 그러니까 델타 요드 락토닌이 생성될 수 있는 15mg 이상을 하루에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 수술을 요드를 먹어도 되냐라고 하는 답변은 일반인보다 더 열심히 복용하시는 게 좋다는 게 오늘의 답변입니다.